평소에 덜판에서 여러분 양치기 할 때부터 손때가 먹고 익숙한 돌팔매를 가지고 그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사자도 겁을 안 내고 늑대도 겁을 안 내고 곰덩어리도 겁을 안 내고 내가 따라가서 덩치는 작지만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사자 새끼를 끄집어내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때도 하나님이 사자나 곰의 그 제일 발바닥 발톱에서도 머리 꼭대기까지 건져 주셨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써. 과거형. 과거의 생활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이런 할례 없는 자식 손에서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담력은 생활 속에서 사소한 간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인생의 대박을 꿈꾸지 않아도 소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준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 생활 속의 체험적인 신앙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날 암덩어리가 걸려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기도 하면 안됩니다. 평소에 내가 자생력을 갖추고 평소에 내가 권능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면 어떤 고비가 환란이 난공불락의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은 사소한 데서 이긴 사람은 대범한 데서도 이깁니다. 아멘. 소박을 감당한 사람이 대박을 감당합니다. 겸손을 감당한 사람이 축복을 감당합니다. 겸손을 감당한 사람이 영광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쩌다 성공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비의 양을 지키는 그 덜판에 지천이 깔린 게 양새끼지만 양새끼가 한 마리 사자나 곰한테 물려갈 때 천지 빼까리가 양이다 아이가 옥체를 보존해야지 괜히 나서다 얼굴에 댄싱 나면 절단난다 아이가 얼굴에 옷은 끌리봐라 지 얼굴에 옥체를 보존하와 앉아서 연설문이나 작성하고 그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을 값에 지금 나서서 내 인생이 하지갈 값에 아버지가 맡긴 양새끼를 건들리기만 해봐라. 그런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빠가 맡긴 양새끼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네가 그런 사소한 생활 속에 쪼개난 걸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너는 사꾼 목자가 아니오 너는 선한 목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맺기도 너는 안 잡아먹을 거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하고 궁합이 딱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몽땅 이스라엘 백성을 돔에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링을 칠 때 점을 하나를 보고 친다 그러잖아요. 볼링 칠 때요 저거 오늘 다 잡아뜨려야지 욕심을 잔뜩 내고 굴리면 또랑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 볼링을 잘 치는 사람은 한 점을 보고 가볍게 굴리면 스트라이크 다 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직면해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오늘 시험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도 지나갑니다. 어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덜판에서 양을 칠 때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나 왕궁에서 여러분 임금으로 탈 때나 한결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사소한 생활 속에 체험이, 경험이, 간증이, 사례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 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큰 사건도 감당할 수 있는구나. 여러분,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암병이 걸리면요 발에 무좀 생긴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암병을 이겨야지 발에 티눈 생긴 거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안 해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도 공경하고 집안의 교회 어르신들도 깍듯하게 받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다 되는 거예요. 개를 벗고 자꾸 잡아먹으려고 끌떡거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것 따라,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거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좋아하는 거. 개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끌떡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다 모두가 사랑해. 모두가 사랑. 하나님 주신 모든 게 감사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비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이런다고 한 방에 또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대를, 반대를 이기자. 이기자. 결코 낙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선뜻 나섰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28절을 한번 보세요. 큰 형님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 형님이 보고 이 쫓겨난 자식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7장 14절에 다윗은 말째라. 장성한 아들 큰 형님 3명은 전쟁터에 나가고 쟁쟁한 형님들이 7명이나 있고 다윗은 막내이 동의 끄트머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이 전쟁터에 났을 때 첫째는 형님이, 큰 형이 반대하는 거예요. 큰 형님이, 네가 이 자식아, 쫓겨난 막내이 동의가 이거 좀 전쟁을 나이롱 뽕으로 생각하느냐? 집에 가라 이 자식아, 무슨 전쟁을 구경하러 와가지고 네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섰냐? 네가 더위 먹었냐? 와 이러냐? 집에 들어가라 이 자식아, 막내이 주제에 네가 전쟁을 무슨 뭐 소꿉놀이 한 줄 아나? 형님들도 못하는 일을 막내이 뚱이가 왜 나섰냐 이거예요. 큰 형님이 막내이라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요, 큰 형님이 반대합니다. 두 번째, 누가 반대할까요? 33절을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그를 반대합니다. 사울왕이 볼 때 네가 경력이 뭐가 있냐? 소대장을 했냐? 중대장을 했냐? 대대장을 해봤냐? 네가 연대장을 해봤냐? 경력도 없는 쫓겨난 목동 소년 주제, 저쪽은 자식아 장군이야 장군. 네가 게임이 안 된다 이 자식아, 하프 게임도 안 되는 주제에. 임금님이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2절을 보면 누가 무시하는가 하면,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번에는 여러분, 골리앗 대적이 보고는 아주 사람을 업신 여기는 거요, 무시하는 거요, 저주를 하는 거요. 네가 나를 강아지를 생각하냐? 자식아 짝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칼과 총을 들고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에 나선다고 누가 뭐 현수막 걸어놓고 웰컴 다윗, 누구 뭐 박수 쳐주고 쭈쭈바 사주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나를 반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요, 가족들이 특별히 반대하면 주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교 나가려 할 때 가족이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박수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의 일은 그런 일이에요. 고독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간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사명자의 길은 외롭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누가 칭찬하겠어요? 교회는 돈 놓고 돈 먹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는 거요. 누가 미천 있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일은요, 배경 든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방 팔방에서 반대하고, 여러분, 전후 좌우로 다 틀어막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제5방향 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큰 형님이 보고 네가 이 자식아 어디 지금 교만하고, 내가 네 교만한 걸 안다 이 자식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떨 때 좀 교만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 방송국에 있는 분하고 윤석전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방송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공적으로 이 방송을 한다는 건요, 설교를 좀 더듬하게 해보세요. 뭐를 저렇게 매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고 사람이 무슨 졸다 일어났나?
주례 확신도 없이 뭔 설교를 하나 이럽니다. 설교를 조금 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귓구멍에 있는 것들은 들을지도 일어나가봤어요. 뭐 땜지 저렇게 교만하게 하냐? 뭐 땜지 저렇게 설교를 세게 했죠? 되게 교만하네. 여러분 설교자라는 게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교만하다 소리 듣고 까딱 잘못하면 멍청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요 사람들 궁디 간지르는 게 아니에요. 요가 요만하고 조가 조만해가지고 사람들 귀나 간지럽게 하는 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눈에 비는 게 없어야 돼. 그 순간은 막 교만 하늘을 찌르고 막 천상천하 주님 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선포를 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때 대언하는 거지 뭐 사람 눈치 코치볼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도도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분을 가지고 나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니까 큰 형님이 봤을 때 이 자식이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가 네 교만을 알겠다 이 자식아.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시금방을 떠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오버하고 주책바가지다. 주책이 말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천상천하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 주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담대하게 났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고 축복받고 후원받고 박수갈채를 받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후원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사명은요 고독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아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주 업신여기고 큰 형님이 여러분 동생을 구박하고 집에 갈아앉았으가 사울왕이 여러분 경력 따지고 이력서 따지고 네가 뭘 믿고 그러냐 쫓겨난 소년 목동 주제에 네가 뭐 내놓을 카드가 있냐 이력서가 있냐 네가 학벌이 있냐 네가 무기가 있냐 골리앗이 볼 때는 완전히 업신여기고 저주를 하고 네가 나를 강아지로 하느냐 새끼가 짝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따라합시다. 결코 낙심하지 말자. 이기세요.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감당하다가 폼만 잡으면 돼. 자격보다 중요한 게 자세라니까요. 영적인 자세만 경비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지혜도 막 붙여주십니다. 실패는 없다. 실패라는 건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고 포기는 없다. 포기라는 건 배추 지길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지 포기가. 믿음의 사람은 포기는 없고 실패는 없고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두드리라. 여러분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이라는 이 때라는 것은 아더매치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아더매치가 때가 차야 눈물에 때가 차고 서러운 때가 차고 고독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큰일을 할 때 칭찬받고 위로받고 보상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뭔가를 위로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섭섭증이 생기고 교인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이 아랫것들이 이 작것들이 눈치도 없이 교인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요 마음이 섭섭해지고 섭섭해지면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만 시험이 들고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살펴내고 싶고 울고 싶은데 때려준다고요. 그때 포기하고 안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칭찬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친척, 남편, 배우자한테 인정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일은 10년 지나고 보자요.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한 가지 배웠던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요구도 먹는 거를 신경 꺼자. 일을 하면 다 요구도 먹습니다. 일이 관계되고 돈이 관계되고 시간이 관계되면 반드시 감정 충돌이 일어나요. 성가들 몇 시까지 오세요? 소리 못 내는 것들은 빠지세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 몇 시까지 맞춰 오기도 힘들고 시간이 관계되면 이게 타이트하게 시간이 촉급하면 이게 사람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마감 시간을 정해놓으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다 찬송을 조순이 같이 목소리 내라 하면 몇 명 안 됐겠어요. 일이 관계되고 돈이 관계되고 시간이 관계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알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요 마음에 독이 나와, 독이 나와. 사람이요, 내시경을 가지고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시경 가지고 작은 카메라를 뱃속에 넣어서 찌면 뻘겋게 출혈이 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생겨서 피가 줄줄 나와도 밥통이 사진이 뻘겋게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상하면 속을 다치면 속을 끌고 나오면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요구도 먹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띠리하닥하고 설치면 날라리가딱하고 엉뚱하닥하고 생뚱하닥하고 사람은요 다 교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실령과 진력으로 씹어 돌린다니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어차피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닥하고 멍청하닥하고 띠리하닥하고 그럴 때 욕을 하든 말든 똥 깨는 짓어도 귀찮은 간다. 10년 지나서 보자. 10년 지났어. 10년 지나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았어요. 세월이 지나면 구간이 명간이요. 그때 참 그 박 집사님 성가 때 대장할 때 좋았다 아이가. 우리 짜장면도 먹고. 이 집사님 그때 찬양 때 지휘할 때 좋았다 아이가. 우리 그때 얼마나 재밌었노. 주주바 사고 좀 니도 한번 빨아먹고 나도 한번 빨아먹고. 그때 사이 좋고 그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참 그때 우리 힘은 들었지만은 그때 우리 엄청 꾸지람 먹었지만은 그때 우리가 상당히 발성법이 배워지고 그때 우리가 상당히 하모니가 됐다 아이가. 그때 우리 찬양 대원들 숫자가 제일 많았다 아이가. 왜? 성질 더러운 사람이 지도자가 됐거든. 성질 더러운 사람 욕을 얻어먹기를 각오한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옥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복을 받지 악하고 게으름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반대가 있고 어디라도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 다윗이 형님이 반대하고 사울이 임금이 무시하고 이 나쁜 놈이 골리앗이 아주 업신여기고 저주를 꼭지위에 퍼붓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원짜리 하나 벌어먹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소명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시편 27편 1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무서워할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기대를 접으세요. 그거는 함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맞다. 내하고 코드가 딱 맞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다윗이 그 시대에 골리앗을 맞짱 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사람 눈치 안 받고 사람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이 믿음이 그를 도도하게 밀고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역사할까요? 따라합시다. 나만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맞춤형 사역,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1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임금님이 이래도 안 되고 사울왕이 봤을 땐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래 니가 한번 해봐라. 특별히 하사품을 줘가지고 여러분 임금님의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임금님의 갑옷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전쟁 마치고 자자손손 가문의 영광으로 보호해야 될 거예요. 임금님이 특별히 갑옷을 하사해 주셨는데 그걸 입고 나가보니까 이거 입고 가다가는 뭐 전쟁해보더니 지발이 잘 펴 잡아주겠다 싶어가지고 벌써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는 축복권을 버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것은
임금님이 하사한 갑옷이라고 그거 입고 폼 잡다요. 지 갑옷에 지가 발핏 잡아진다니까요. 내 몸에 익숙지 않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것을 미래 없이 벗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돌멩이 가지고 짱돌, 다윗의 물맷돌, 돌멩이 주워가지고 나가는 걸 돌멩이 주워가지고요.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녹혈이라고 웅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 몸에 체질이 안 맞으면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보약이 뭡니까? 내 몸에 맞는 걸 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은 내한테 맞는 방식을, 내 몸에 맞는 걸 주십니다. 임금님 준 갑옷이라고 폼 잡을 거 아니야. 남들 보기 뻔질하다고 외모만 무늬만 형식을 갖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금님이 주신 특별한 하사품 갑옷을 이 사람은 집어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익숙한 목자의 제구, 자기가 손때 묻은 그 목자의 제구에 어울리는 짱돌 몇 개 주워가지고 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부산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목회자잖아요. 지방에 있지만 제가 요 지방에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지구의 중심이 어디게요? 부산이 중심이에요. 내로 봤을 때는요. 눈은 보기에 그 눈이 될 줄 알아. 내가 있는 곳이 역사의 진원지요, 중심이요. 놈들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부산이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김문은 목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영조가 왜 아름답습니까? 네가 있어서 그러는, 네가 있어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아가 복의 근원이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겁니다. 세계에 여러분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지문을 찍어보면 똑같은 지문은 내밖에 없어요. 이 똑같은 지문이 향해 눈에 망막을 사진을 찍어보면요, 똑같은 망막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사건을 해결할 때도 골리앗 따위라 골리앗 타르비를 만나도 내 손에 있는 그게 있어요. 내 손에, 내 안에 답이 있고 내 손에 해결점이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갑옷은 걸리적거리고 거추장 쓰는 갑옷은 집어 던져버려. 기득권이라고 그거 붙들고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집어 던져버리고 짱돌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짱돌, 다윗의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이것은 뭐요? 다윗만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다윗이 목자로서 들판에서 익숙한 그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자기만의 독특한 그 방법을, 그 손때 묻은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약점을 아시고 나의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내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 속에 엄청난 무한한 여기에 진폭이 있고, 여러분 속에 답이 있고 능이 있고 권이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붙여주시고, 이까지 그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우골리앗이 나타나도, 골리앗 타르비가 나타나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겼을 때 시험만 이기는 게 아니고 한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윗이 축복받은 것은 임금이 하사해 주신 갑옷 입고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벗어 던지고 자기만의 스타일, 가장 나다운 것은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여러분 사투리가 심하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제가 사투리를 쓰려고 시골에 태어나려고 하니까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까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길리 314번지 태어나가지고 촌에서 자라다 보니 사투리가 이래 익은 거예요. 사투리를 뜯어고치려고 하면요, 내가 사투리를 안 쓰고 서울말을 써보세요. 서울 사람도 아닌 게, 촌 사람도 아닌 게, 부산 사람도 아닌 게 사람이 이상해지고 내가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투리를 쓰는 게 김문훈이 다운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물맷돌, 짱돌, 밥풀떼기를 던지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나만의 방법이, 나만의 방법. 이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현실에 부닥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나만의 보이스가 있어요. 나만의 소리를 내세요. 소프라노가요 테너 소리 내려고 애 안 먹어도 돼요. 알토가요 베이스 소리 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목소리를 내고 네 모가지로 네 소리를, 네 보이스를 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적당하게 쓰시는 법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지방에 있는 목사요, 부산에 있는 변두리의 구포에 있는 목사요, 그렇지만 제가 기가 죽어 보입니까? 가장 놔다운 게 세계적인 건데요, 세계 이렇게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면서 이렇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스페셜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엄서 유일한 사람. 촌스럽다면 촌스럽지만 그걸 촌스럽다는 게 아니고 좀 컬러풀하다, 개성이 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속에 답을 주시고 약을 다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아,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집안이 좋아지고 내 자신이 감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영주에서 다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닌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영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까막눈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말만 배운지 몰라도 천지를 모르는 까막눈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고 병원도 약국도 없을 때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한테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여성 밑에서 이런 똑똑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요. 우리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와도 대학이 뭐요? 큰 대자 배울 학자, 크게 배우는 게,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것 빼곤 다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요 집구석이 좋아지고, 우리 아버지는 중3 때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지만 내가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로서는, 큰 남자로서는 그런 애비 없이 그게 큰 문제가 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자생력이 붙어가지고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지금은 세상 어디 갔다 놔도 눈도 깜짝 놀라. 덤비라 이 자꾸더라. 한두 번 자빠지냐. 산전수정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저는 저희 집안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 내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어디 갔다 나보세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보다 훨 잘생겼습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저보다 잘생겼다고 그러신다더라고. 각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요. 각자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저놈의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천만의 말씀, 니나 잘 만나세요. 그 속에 너만의 방법.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무슨 전자현미경 대포동 미사일, 무슨 컴퓨터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들판에서 자란 목동 소년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손에 잡힌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하시는데,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역사가 뒤엉켜도 하나님은 내 속에 답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네. 여러분 속에 주신 축복권을 활용하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 속에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권능을 주시고, 네. 얼마든지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시집장 가고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축복권을, 탤런트를, 은사를, 끼를, 재주를, 미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촌놈이고 사투리를 허벌나게 쓰고 부산 변두리에서 이게 뭐가 되겠나? 되지. 우리는 서울 강남에 가려고 꿈도 안 꿉니다. 강남에 가봐야 하면 사투리 알아듣긴 하겠어요. 저는 막 부산이 부산하기 좋은 거예요. 제한테. 저는 막 그냥 포도밭이 좋은 거예요. 포도밭에서 그냥 촌빨 충만하게 살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요. 저는 포도원에서 일하다 포도원에서 내가 콕 죽어버릴 자신입니다. 나는 오미불망 포도원 내양 때만 관심 있지 나는 영주시 교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이름 위해서 축복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미불망 사랑하는 양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양떼들이 한 명 아프면요 담임 목사님 속이요 똥줄이 땡겨요. 자기가 회개할 듯이 회개하고 그 목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돌판에서 양치겠다 깨달은 건,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신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가 되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 가지고 그까지 그 짱돌이지만은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속에 답이 있고 약이 있습니다. 개똥도 약에 쓴다고요. 약이 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약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축복권을 심어두셨고 누구든지 그 속에 당당하게 존귀하게 축복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미천이 탈렌트가 은사가 재주가 풍성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를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 여기에서 아 나만의 방법이 있구나, 나만의 독특한 그런 내 체질에 맞는 내 몸에 맞는 그런 게 보약이 있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들판에서 목동 주제에 다윗이 들판에서 필기도 거뒀을 때 끄적끄적한 시편이 73개가 지금도 시편에 남아있습니다. 종이도 없던 시대에 73개를 지금까지 남겨놓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돌멩이만 몇 개 던져도 박찬호보다 유현진이보다 돌멩이를 더 잘 던져가지고 원샷에 작살냈던 원샷에. 다윗이 여러분 악기를 칠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의 찌끈찌끈한 정신병을 치료를 하고 사울이 여러분 머리가 아파가지고 골이 빠개지려고 아팠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하면요 뮤직 테라피가 돼가지고 머리가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되고 음악 치료를 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때 미용학원을 무슨 무용학원을 무슨 음악학원을 데려줬어요.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왔고 이순신이가 해양대학을 안 나왔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계룡대가 대학인 줄 아는 사람이 바보고 몽골 반점이 중국점으로 아는 사람이 바보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계룡대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다 답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고 내 속에도 이 시대를 감당할 능력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 보면 대부분 작은 것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 뭡니까? 다윗이 지금 물맷돌 짱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맷돌이 이게 무슨 대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붙일 때 뭘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는 짝대기, 지팽이 가지고 홍해를 갈라붙이고 엘리야 시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머리를 쳐받고 일곱 번 간지르기도 하니까 수평선 넘어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해치울 때는 보리떡 밀가루 덩어리 떼갈떼갈 내려와서 13만 5천 명을 해치우고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낙이 빽딱이 가지고 천 명을 해치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땐 창가에 붉은 천 쪼가리 하나 따가지고 온 집안을 구원시키고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이길 때는 빵 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오병이어 두 개 다섯 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기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물맷돌 천 쪼가리 떡 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입으시고 얼마든지 민족의 역사를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우골리앗이라도 한 방에 해치우는 분이에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작은 물맷돌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물맷돌이 아니라 핵폭탄같이 돼버리고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덩치가 아니고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오늘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활기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덩치 크다고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2m가 넘고 장골 같았지만 하나님은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 속에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돌멩이 아니라 밥풀떼기를 던져도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력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속에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믿음, 담대한 믿음, 활기찬 믿음,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주여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주시가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영주시에 있는 여러분 교회들이 산소통이요 여러분들이 역사의 지렛대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영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주시 기독교 연합해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 때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약하고 해도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러분 덩치 큰 골리앗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신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물맷돌을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요. 다섯 개. 다섯 개가 뭘까요? 한 개만 가지고 가도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기 때문에 혹시나 한 개가 안 되면 2탄, 3탄, 5탄 날아간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최대의 성과를 기대하고, 최악의 결과를 대비하자. 우리가 살아갈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대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갔지만 최상의 상태를 기대하지만 최악의 상태도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듯이 최상의 상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다섯 개의 물맷돌을 예비해가지고 나가니까 예비된 자, 겸비된 자를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멩이를 던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상의 상태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최악의 상태가 와도 그것조차 감당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내리막길을 걸어도 호르기 불고 뒤로 돌아가면 또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을 다섯 개를 들고 나가니까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여러분 전쟁 때 피 한 방울하고 맞먹는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덜판에서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손때 묻은 물맷돌을 가지고 익숙하게 편리하게 했으면 어떤 스커드 미사일 어떤 따발총 태권도 2단 엽차기보다도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만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는 능히 해결할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어려운 집이 와도 그건 반드시 돌파할 것입니다. 사명은 감당하고 시험은 감당하고 고비는 통과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싸움, 문제, 골치 덩어리라도 돌파, 통과, 너끈히 감당해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민족의 어려운 골리앗을 맞짱 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아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한 아이만 나서도 역사의 문제가 단반에 해결되듯이 이 시대도 영주시에 있는 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만드시고 명품 인생을 주실 것이고 이 영주는 다른 곳이에요. 영주는 여러분 이 영주 제일교회가 100년이 다 된 교회고 얼마나 돌로 된 교회 바깥은 아름답고 실내는 빵실하고 좀 더워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골리앗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한 시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